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 오늘 왕좌의 게임 세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모음 중심의 억양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Tell Brian he's coming t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억양, 모음을 통한 억양 연습을 한 50회 정도 해주시고요. 또 연속, 연결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Tell Brian he is coming to. Tell Brian he is coming to. 억양 연습이 확실히 돼야 연결 연습이 쉽고요. 연결 연습이 확실히 되어야 속도 연습이 아주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So, tell Brian he is com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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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어머니께서 아들을 걱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 살은 너무 어려요. 그런 거 보기에는 Not 10 is too young to see such things. Not 10 is too young to see such things. 자, 50번 억양 연습하셨나요? 자, 그럼 연결 연습 한번 해볼게요. Not 10 is too young to see such things. 우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Not 10 is too young to see such things.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He won't be a boy forever.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음 기호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반드시 우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오에서 자기 발음인 오, 우 발음을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won't 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T 발음은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발음 강좌에서 이런 부분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He won't be a boy forever. 자, 여기는 모음이 총 3개이기 때문에 forev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억양 연습하셨으면 이제 연결 연습하겠습니다. He won't be a boy forever. He won't be a boy forever. 계속 A일 수만은 없잖아. 얘도 좀 잘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됐어. 이런 뜻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처형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속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He won't be a boy forever. He won't be a boy forever. He won't be a boy forever. 자, 이렇게 속도 연습까지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100회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nd winter is coming. And winter is coming. And winter is coming. 억양 연습 50번 하셨나요? 연결 연습할게요. And winter is coming. And winter is coming.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And winter is coming. And winter is coming. And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잖아 라는 얘기예요. 스타크 가문의 가훈이기도 하고 지금 실제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브랜이 10살이지만 10살이라고 해서 겨울이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 이런 뜻이죠.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Good, let, go, run, back, and get the rest. 나머지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Get the rest 하면은 나머지를 가져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good lad, good lad. 자, 이제 이 발음인데 에 하고 아주 약간의 아 발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d, lad, lad.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입이 벌어져요. Lad. 턱이 밑으로 떨어져요. 이 아 발음에서는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Good, let, go, run, back, and get the rest. 50번의 억양 연습을 하셨으면 이제 연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let, go, run, back, and get the rest. Good, let, go, run, back, and get the rest. 속도 연습까지 해보시면 Good, let, go, run, back, and get the rest. Good, let, go, run, back, and get the rest. 자, 우리 목표 속도는 원어민보다 빠르게입니다. 자, 이 이론은 제가 기차 이론에 올려놨는데 기차 이론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연속이 끝나셨다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white walkers. I saw white walker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hite walkers. 자, 이때 발음은 이 발음인데 자, 요 발음 어떤 소리 나는지 아시죠? 오, 어 소리 납니다. 브 오, 어, 이 소리가 납니다. Boy, boy,
boy 그냥 boy 아닙니다.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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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o, o, e, l, while, while 이런 소리가 나요. while, while, o, 1이 아니고요. o, o, e, l 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발음은 오 발음하고 어 발음이 잘 융합된 발음입니다. 그래서 while, boy, walkers, walkers, walkers. 그 다음 계속 할게요. I saw the white walkers. 자, 다시 한번 억양 연습해 보겠습니다. 모음 중심입니다. White walkers. I saw the white walkers. 자, 나는 백기를 봤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보시면요. White walkers, the white walkers. I saw them.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I know I broke my oath. I know I broke my oath. 자, 다 OU 사운드예요. I know U, broke, oath. 자, 억양 연습 하셨으면 연결 연습할게요. I know I broke my oath. I know I broke my oath. 혹시 초등생들 국어책 읽는 느낌 아세요? 철수와 영희는 놀았습니다. 서로 얘기할 땐, 야, 철수랑 영희랑 놀았대. 라고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서 말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연습이 끝난 다음에도, I know I broke my oath.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하듯이 해주세요. 진짜 말하듯이. 원어민이 말하는 걸잘 들으시고 모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I know I broke my oath. 자, 화났을 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은 미안한 듯이 I know I broke my oath. 영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계가 아니에요. 말하듯이 영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보시면요. And I know I'm a deserter. 자, 모음 3개. 다시 한번요. And I know I'm a deserter. 저도 제가 탈영병인 거 알아요.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50번 정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 know I'm a deserter. And I know I'm a deserter. 자, 이때도 역시 감정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속도 연습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문장. 자, 열 번째 문장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I should have gone back to the wall and warned them, but I should have gone back to the wall and warned them, but 억양 연습해 주시고, 자, 연결 연습 한번 해볼게요. I should have gone back to the wall and warned them, but 또 연습까지 해주시면요. I should have gone back to the wall and warned them, but I should have gone back to the wall and warned them, but 속도의 기준은 원어민보다 빠르게입니다. I should go 하면 무슨 뜻이죠? 나는 가야 해. 이건 이제 과거예요. 갔어야 했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Should go 하면 가야 되는데 이거 옛날에 갔었어야 됐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건 지금 가야 되는데 이건 옛날에 갔었어야 됐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돌아가서 경고했어야 됐는데 아이고 안 했어요.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saw what I saw. I saw the white walkers. 다시 갈게요. I saw what I saw. I saw the white walkers. I saw what I saw. I saw the white walkers. 자, 50번 억양 연습해 주시고요. 방금한 연결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속도 연습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saw what I saw. I saw the white walkers. 자, 이렇게 되는데, 봤어요. 무언가를. 난 봤어요. 봤는데, 걔가 white walkers, white walkers, white walkers. 백귀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People need
to know. People need to know.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People need to know. People need to know. People need to know. 50번의 억양 연습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연결 연습할게요. People need to know. People need to know. 자, 연결 연습하셨으면 이제 속도 연습해주세요. People need to know. People need to know. People need to know. 속도 연습은 얘네들이 완료된 다음에 하셔야 제대로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져서 People need to know. People need to know. People need to know.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can get word to my family, tell them I'm no coward. If you can get word to my family, tell them I'm no coward. 가족들한테 제 말을 좀 전해줄 수가 있다면 내 겁쟁이가 아니라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결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 호흡에 하시도록 연습하세요. 그다음 만약에 여기서 쉬셨으면 그 다음부터 다시 한 호흡에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 끊이지 않고 말하는데 연습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If you can get word to my family, tell them I'm no coward. 자, 역시 마지막 D 소리 내지 마시고요. If you can get word to my family, tell them I'm no coward. 속도 연습까지 해주세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억양 연습, 그 다음에 연결 연습 까지 끝나요. 속도 연습해주세요. 처음부터 속도 연습은 여러분의 모든 발음을 다 망쳐버립니다. If you can get word to my family, tell them I'm no coward. If you can get word to my family, tell them I'm no coward. 자,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Tell them I'm sorry. Tell them I'm sorry. Tell them I'm sorry. 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ell them I'm sorry. Tell them I'm sorry. 자, 억양 연습한 걸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끊임없이 말하시는 겁니다. Tell them I'm sorry.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속도 연습을 해주세요. Tell them I'm sorry. Tell them I'm sorry. Tell them I'm sorry. Forgive me, Lord. 다시요. Forgive me, Lord. Forgive me, Lord. 이제 연결할게요. Forgive me, Lord. Forgive me, Lord. 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죽어야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좀 긴 자기소개, 또 그 다음에 왕소개가 나와요. 이러이러한 왕의 이름으로 당신을 내가 벌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And the name of Robert of the House Baratheon, the first of his name King of the Andal and the first man, Lord of the Seven Kingdoms and Protector of the Realm. 이 부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감하게 회색 표시 해버렸습니다. In the name of Robert of the House Baratheon. 바라티온 가문의 로버트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In the name of Robert of the House Baratheon. 한 번 더요. In the name of Robert of the House Baratheon. 자, 이렇게 억양 연습하셨으면 연결 연습 한번 해볼게요. In the name of Robert of the House Baratheon. 한번 더요. In the name of Robert of the House Baratheon. 속도 연습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In the name of Robert of the House Baratheon. In the name of Robert of the House Baratheon. 자,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속도는 천천히 올리세요. 속도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 영어 방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I sentence you to die. I sentence you to die. 자, 선고 내리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잠시 후 미래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to 부정사 모양을 썼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볼게요. I go to school. 학교에 있나요? 아니죠? 잠시 후입니다. 이게 시간차예요. 자, 내가 선고하면 너는 시간차로 죽게 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선고하면 너는 시간차로 죽게 돼. 되셨나요? 연결 연습 한번 해볼게요. I sentence you to die. I sentence you to die. 자, 그 다음에
속도 연습해 볼게요. I sentence you to die. I sentence you to die. I sentence you to die. 되셨으면 감정까지 섞어서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요, 유튜브 강의 링크 밑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 클릭하시면 오디오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지금 세 번째 시간까지 혹시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혹시 모르셨다면 1강부터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림 마지막 그림을 클릭하시면 소리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연습하실 때 감정까지 넣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Don't look away. Father will know if you do. 다시 한번 가볼게요. Don't look away. Father will know if you do. 다른 데 보지 마. 아버지는 아실 거야. 네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연결 연습입니다. Don't look away. Father will know if you do. 다시요. Don't look away. Father will know if you do. 이제 속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Don't look away. Father will know if you do. Don't look away. Father will know if you do.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어린 브렌에게 와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understand why I did it. You understand why I did it. 내가 왜 그런지 이해하니? 이런 뜻이 되겠죠? 연결해 볼게요. You understand why I did it. You understand why I did it. 자, 그럼 속도 연습까지 해주세요. You understand why I did it. You understand why I did it. 천천히 해서 빨리 가주세요. 속도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억양 연습과 연결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마무리되었을 때 속도는 저절로 나요. 존이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라고 하면서 John said he was a deserter. John said he was a deserter. 다시요. John said he was a deserter. 연결해 볼게요. John said he was a deserter. John said he was a deserter. 끊임없이 해주세요. 속도 연습까지요. John said he was a deserter. John said he was a deserter. John이 탈영병이라고 했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But do you understand why I had to kill him? 다시요. 자, 제가 이제 좀 어중간하게 그려서 좀 헷갈리시다면 이게 모음이죠. But do you understand why I had to kill him? 연결 연습 한번 가보겠습니다. But do you understand why I had to kill him? But do you understand why I had to kill him? 속도 연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But do you understand why I had to kill him? But do you understand why I had to kill him? 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죽여야 하는지 너는 이해가 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